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현대의학고요. 네. 79,500원에 예. 80%입니다. 아, 비중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이거,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예, 좀더 높은 데서 사가지고 예. 조금 또사 넣어서 예. 평가가 그렇게 된 건데, 네. 오늘 또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미국 네. 현대차가 뭐또 빠졌다고 하니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기다려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아, 지난 6월 말에 5만 원까지 내려가고 했었는데 얼마나 네네.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그 뒤로 열심히 현대위아가 이 가속 페달 밟으면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네. 하필 또 이럴 때 이거 인플레 감축법에 이 관련된 보조금, 세금에 관련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식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다 빠졌죠. 그러면서 현대위아도 좀 오늘 부진한 모습 나타났는데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대위아 이 악재적인 요인이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좀 길어질 수 있을지 이런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서 현대위아의 전망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자, 이 비중이 지금 80%이시거든요. 잠도 잘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요 근래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현대차 맞아요. 뭐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었다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만 나오면서 현대차는 뭐 제외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지금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은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뭐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봐요. 정치적 예. 이슈는 그런 부분을 풀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현대 유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면 그만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현대 유아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봐요. 네. 여기가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 유아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수혜줍니다. 네. 공장 증설이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자고요. 네, 그리고 로봇, 현대에서 로봇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유아에서 로봇 관련해가지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의 미래 기술을 모든 걸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엔진을 원래는 주력으로 했었는데 내연기관 엔진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이제 점차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엔진을 맡았던 회사가 이제는 현대에서 중심인 회사가 점차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로봇 그리고 엔진이 이제 친환경 부품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악재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79,500원에 어떻게 본다라면 생각보다 높은 단가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만 원 부근 지금 가격대에서 원래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지금 저점 대비 5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40% 가까이 네,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왔고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는 진짜 충분히 어떻게 본다라면 단기적인 악재까지 나왔다. 보니까 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손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잠시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11선이 기술적으로 모아져 있고 이제 그다음에 뭐 21선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오늘 악재 포함해가지고 생각보다 주가 방어는 잘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 네. 정도면 거의 뭐한 마이너스 5% 정도? 고가 대비 5% 정도 하락세였는데 이 정도면 방어는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때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 악재가 해소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악재도 천천히 갑니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지금 69,000원을 이탈한다라면 저는
좀 약간 잠깐 피했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전략이 아하.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이 80% 정도니까 40% 정도는 69,000원에 약간 손절을 했다가 다시 좀 떨어졌을 때 21일평선 이쪽 가격대에서 다시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다시 4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10% 정도로 들어갑니다. 네. 네, 2,000원 간격으로 10% 정도로 들어가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물량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절대 뭐 이렇게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뭐 현대학체 크게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언제나 대형주는 악재 속에서 그때가 돌이켜 본다라면 그때가 기회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현대유아가 뭐 근본 없는 주식도 아니고 네. 저는 진짜 탄탄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중은 많지만 이번에서 대응만 잘한다라면 평당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네. 진입가 부근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비중은 거의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네, 9만 원 부근. 5만 원 부근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네.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현대의 정성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지금 탑3까지도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현대기아가 탑3까지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탑2등까지 갈 수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의문이 듭니다. 네. 도요타 폭스바겐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네, 굉장히 강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본다면 이 주가의 정성기다. 근데 하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목표가는 9만 원까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 손실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악재가 불거지는 거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9만 원까지 보시되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6만 9천 원 그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 비중 잠깐 줄여 놓으셨다가 잠깐 피해 버렸다가 다시 조금 낮았을 때 새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아, 예, 그럼 6만 9천 원까지는 기다렸다가. 네. 밑으로 가면은 이제 한 반쯤은 들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낮아졌을 때 새로 들어가자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보시고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속 시원한 전략 대응 방안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현대 위아 살펴드렸습니다. 다행이네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오늘 자동차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 이 자동차 이제 좋게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쪼록 방금 진단 내용이 많은 분들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